M사에서 nope. 치아보험 가입한다면 절대 보험금 못 받습니다. 가입하지 마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회사에 출근 중입니다. 아, 오늘 또한 아침부터 좀 우울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M사 보험금 청구하면 절대 못 받는다는 주제로 제가 한번 링크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M사라고 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M사가 뭐 보험금 청구해서 무조건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M사 보험회사 좋아해요. 많은 분들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근데 M사 보험사 상품 중에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보상받기 힘들어요. 요즘에 M사가 임플란트 100만원, 보철치료죠? 그리고 보존치료 20만원에서 보존치료가 한시적으로 30만원, 10만원 더 묶고 더블로 가! 그래가지고 30만원까지 다시 상향 조정이 됐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와... 보험금 지금 엄청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어떻게 쩌따위로 만들지? 아니 가입은 저렇게 또 해놓고 나서 100% 아니 200% 500% 이상 손해율 높은 치아보험 조사가 빡세게 나와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텐데 그런데 왜 상품을 저렇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 안 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험 계약자 가입자들 정말 호구호갱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에 수십 명씩 M사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불이익 받던 사례 아니면 보험금 못 받는 사례 아니면 손해사항사가 조사 나와서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말 무섭다고. 그리고 M사뿐만 아니고 A사나 L사는 생명에 가입을 했는데 걔네들은 보험 청구해서 일주일 안에 보험금을 나왔는데 M사는 보험금 청구했더니 조사가 나왔다 손해상사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보호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잠 못 자고 보호망님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다 봤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정말 허다합니다. 일단은 손해상사가 나왔다 아니면 조사가 나왔다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금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뭐 L사 생명이나 A사 손해보험처럼 보험금을 입금됐겠죠. 근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조사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보험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꼼수, 딴지, 어떠한 뭐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거에 눈앞에서 코베어요. 정말 눈탱이 맞기 쉬우니까 보험료 진짜 기껏해서 1년 넣었더니 2년 넣었더니 뭐 100% 아니면 무제한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납입한 보험료도 못 돌려받죠. 그리고 해지 때문에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또한 안 주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보험금도 못 받고 그 납입한 보험료는 3, 4만원도 아니고 또 M사가 뭐 예전에 1년 이후에 100%라는 말에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셌잖아요. 매우 비쌌어요. 기본 거의 4만원 이상이에요. 5만원, 6만원 그렇게 해서 납입했는데 보험료도 못 받고 보험금도 못 받아서 정말 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성분은 주말에 저한테 통화했는데 1시간 정도 진짜 울면서 막 억울하고 호소하더라고요. 8개 임플란트 했는데 그 중에 2개만 나오고 6개는 보상 못 받는다고. 근데 자기도 5년 동안 이제 치과 치료를 얻고 아무것도 없는데 타사는 나왔는데 M사는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M사 다 아실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저도 정말 눈물이 진짜 뭉클하고 좀 많이 속상한 거 있죠. 저 또한 몇 년 전에 M사가 1년 이후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리 이 보철치료가 1년 이후에 100%였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2년 이후에 100%였고 그리고 크라운이나 이 보존치료도 1년 이후에 100% 또한 무제한이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과연 저렇게 지급이 될까? 손해율이 엄청날 텐데 과연. 그런데 이 M사의 꼼수는 뭐냐면 일단은 가입을 많이 시켰어요. 정말로 L사 생명이나 S화재보다 정말 보험료 2배, 3배 정말 가입자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가입을 시켰죠. 예, 제 주변에도 제가 이런 거 뻔히 알아서 M사는 솔직히 추천을 잘 안 해드렸어요. 근데 M사로 하고 싶대. 왜냐? 1년 이후에 100% 되니까 가입을 엄청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100% 뭐 2, 300% 조사가 무조건 나갔고 어떻게든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게 이 M사예요. 얘도 머리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걸 미리 예측했어요.
얘네들 가입시키면 나중에 분명히 100% 조사하고 어떻게 하든 안 주려고 하겠다. 왜냐? 그 전에도 피부질환 수집이나 티눈 같은 경우 제가 법정 뭐 소송한다 아니면 단체 소송하자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똑같이 치아보험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지금 5분 이상 분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하소연, 지금 현재 팩트체크를 제가 현실성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M사가 일단은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고 어떠한 꼼수에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5분 정도, 내가 10분 정도만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간략하게 팩트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얘네들이 조사가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 저도 중간에서 이제 대행만 해주고 이제 결론은 보험회사가 이제 M사가 보험금 지급 보상가가 권한이고 저는 중간에 그냥 피딩만 해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얘네 손해사용사는 M사의 직원은 아니에요. 서브웨이죠. 이 협력업체가 엄청인데요. 얘네들의 주 업무는 뭐냐면 나중에 보험금 부지급, 보험금 못 받거나 아니면 부담보, 아니면 고지위반 해지 이런 걸로 인해서 건당 인센티브를 받아요. 인센티브. 예, 물론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주 업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얘들 하는 거 과관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는 어떻게든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여기 위임장 10장 쓰세요. 네, 그리고 뭐 열람하세요. 그러면서 이걸로 보상까지 주고요. 보상가 직원이랑 협력해서 나중에 저는 어떻게든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 M사에서는 못 해준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이것도 고지반 해지예요. 요러고 아주 그냥 이주 인격으로 정말 연기 나무주어다이야 진짜. 예,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요. 얘네들이 만나면 네 가지를 요청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공단에 열람을 해달라고. 의료보험 공단에 5년치를. 이거는 무조건 해주지 마세요. 저희가 보험금 조사할 때 협조는 하되 전혀 의무는 아니에요. 선택이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떻게 해서 보험금 못 줍니다. 이거는 보험회사가 찾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는 하되 의무적으로 다 해줄 필요 없어요. 의료보험공단에 5년치를 오픈하잖아요. 그 5년치 병원강 내용 다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간수에게 다 오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M사가 아 얘들이 치과가 어디 갔구나 이러면서 그 치과를 토대로 어떻게 하든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하려고 차트나 싹싹지 뭐 지급 뭐 조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링 뭐 1년 한 번씩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치주질환이요 K0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고객님 이거는 잇몸질환인데 왜 고지 안 했어요? 해지. 근데 잇몸질환도요 잇몸질환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 있냐 이럴 때 고지사항이지 스케일링 고지사항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고지사항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고지 위반입니다 이러고 보험금 안 주고 해지랑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 건강보험공단 이제 열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얘들이 자주 쓰는 건데 구세청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5년치 의무기록 내용 복사해주세요. 아니면 그런 내용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랑 만나서 같이 PC방 하든 아니면 컴퓨터로 5년치 구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해주세요. 근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면 5년치 구세청 사이트 보면 5년치 병원간 내용이 다 나와요. 그거 절대 해주면 안 돼요. 저희의 적은 북한이 아니에요. M사예요. 보험회사 보상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세청 사이트에 열람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준다고 보험금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손해사용서가 나오면 저희가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갔다고 해서 솔직히 보호망이 해주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고객은 이제 보호망이 유튜브에 그렇게 해주지 말래요. 그러면서 진짜 그 보상가 직원이 대판 싸웠어요. 그걸 왜 오픈하냐고. 그러니까 절대 보호망에 얘기하지 말고요. 절대 구세청 사이트나 아니면은 이 의무 이제 뭐죠? 건강보험공단에 그 내용 절대 열람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해주지 말고요. 핑계를 대세요. 나 우리 친척이 보상가에 일한다. 아니면 나 개인정보로 인해서 되게 민감하다. 예민하다. 아니면 나는 뭐 그전에 솔직히 이렇게 열람해줬다가 나중에 어디 한번 신상 털린 적 있다. 이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거지를 피세요. 그래서 절대 두 가지는 해주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예, 세 번째 얘네들이 신분증을 뭐 카피 한두 장 정도 카피해달라고 할 거예요. 요거는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신분증 사본 카피해서 그거 얘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건 카피해줘도 상관이 없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얘들이 위임장이에요. 뭐 의무기록 사본 열람 뭐 동의나 아니면 위임장을 써달라고 할 거예요. 그 한 장에 병원 한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섯 장 열 장 써달라고 하는데 절대 써주지 마세요. 그 한 장에 병원 한 군데만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감하다 한 장만 써주겠다
걔들이 한 장 가지고 좀 너무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장까지만 써주세요. 세 장, 네 장, 다섯 장 절대 써주지 마세요. 그거 써주면 한 장에 병원 한 군데 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오픈을 해줘봤자 결론은 얘들이 그걸로 토대로 봉급을 안 주려고 지네들끼리 막 머리 써가지고 머리 굴리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뭐 의무기록 사본이나 아니면 위임장 그리고 신분증은 한두 장만 써주시고 절대 건강보험공단이나 구세청 사이트 열람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다른 회사도 뭐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는데 M사 같은 경우는 정말 90%, 아니 200%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나오니까 안 넣으면 제가 장의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신해요. 뭐 L사 생명에 딴 데는 보험금 지금 잘 돼요. 얘 나쁜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회사 뭐 근데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솔직히 괜찮아요. 상품도 괜찮고요. 보험료 좀 비싸서 그렇지. 하지만 뭐 치아보험만큼은 정말 뭐 보험료도 비싸지만 보험금 청구시에 무조건 안 나오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M사 치아보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뭐 저한테 가입하셨건 타사에 가입하셨건 간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뭐 M사 관계자 뭐 해당 지점장 단장님 보시고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어쩌라고요? 보험금을 제때 주던가. 물론 그 사람들이 꼭 고지위반이라면 솔직히 보험금 못 받아도 당연하게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뭐 잔존칙은 K-02나 04나 05 같이 받았으면 보험금 줘야죠. 타사처럼 줄 건 주자고요. 고지위반은 못 줄 거는 주지 말고요. 근데 줄 것도 못 주고 못 줄 것도 못 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M사 정말 반성하세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침부터 좀 우울한 얘기 해드렸는데 일단 언제든지 저 보험회사와 상대로 싸울 자신 있으니까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험하기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테니까 언제든지 응원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